도대체 어디 있지? 뭘 그렇게 열심히 찾아? 내가 이번에 해외 구매를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대단한데? 성공을 빌어? 그런데 출발부터 막혔어. 뭐가 문제야? 해외 구매 서비스 관련 소비자 보호 제도를 찾아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데 해외 구매 관련 제도는 영 못 찾겠네. 이 친구,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에 해외 구매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래? 오,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에 해외 구매 대행과 해외 배송 대행도 새로운 거래 유형으로 추가되어 있어. 그렇구나. 해외 구매 서비스도 청약 철회를 방해하거나 후기를 허위로 작성해서 게재하면 안 되지. 전자상거래 서비스처럼 말이야. 전자상거래처럼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거나 반품비를 청구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 당연하지. 우리 스타트업에서는 소비자 보호 지침 참고해서 제대로 서비스해야지. 대박나라. 잘 되면 나도 취직시켜줘. 하하하하. 넌 소비자 상담 담당하면 딱이다.